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 미국 형님이 준비를 했는데, 예, 그 미국 차세대 배터리를 올해 그 지난번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쪽에 혁신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처음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배터리 전문가들이 많아서, 뭐랄까, 관심 있게 볼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고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2035년까지, 휘발유 차를, 이제 2035년 이후에는 휘발유 신차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차를 팔라는 건 아니지만, 2035년에는, 그린 차를, 전기차나 수소 전지차, 이런, 수소 전지차 같은 수소 전기차죠. 이런 차들을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이런 배터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배터리 데이 때도 관심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 시장 분석을 말씀을 가오셨는데 요거는 미국 형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지금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정치적으로 얘기가 30분이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좀더 얘기를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바쁘신 와중에 보신 거라 2차 전지 얘기는 제가 오늘 2차 전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하지만 미국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좀 마켓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봐서 2000, 이제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앞으로 네, 이제 도표 있습니다. 저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요는 굉장히 증가하는데 그 증가치 중에서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보다는 EV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수요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고 전기차 제작비 중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줄게 돼 있다라고 지금 마켓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연 완벽한 그 케미컬 컴파운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비춰주시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분명히 훨씬 더 진보하고 있고 효율이나 크기가 좀 줄고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비교를 할때그 EV 마켓이랑 그다음에 휘발유로 가는 차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이 있는 자동차의 모든 장점을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마일을 가서 리차지를 하려면 2시간, 3시간 또는 10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또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크기도 크고 또뭐 코발트 이런 반인륜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전지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solid state 배터리가 훨씬 더 많이 지금 자산 규모나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걸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solid state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배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무게라든지 그다음에 그 한번 보여주죠.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solid state 배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예, 한번 다음이었나? 다음인가 한번 그 앞에인 것 같아요. 그 앞에예요. 예, 그 앞에.
예, 지금 저 이주 그손 대표는 한국에 있고 저는 미국에 있어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좀 원활치 않은 걸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겁니다. 예. 그 제가 보여주죠. 솔리드 스테이트 아니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죠. 이거는 저건데요. 아니요, 그 다음 예, 거를 제가 퀀텀 보여 글라스 배터리 그 말씀하신 예, 거고, 그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이제, 예. 아니요, 예, 그 이게 위에 거.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아니요, 제가 그 위에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에 거. 예. 솔리드 스테이트의 특징을 제가 한마디로 축약해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아, 손 대표, 왜 그래? 그 위에 거. 아, 맨.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예. 밑에, 더 밑에 내려가세요. 그 위에. 잠시만요. 여기 제가 다시 예. 그 위에, 아니요. 이거 바로 위에 말씀하시죠. 겁니다. 예. 이거. 예. 아니요, 그 위에 거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계신데, 바로 그 위에 건데 왜안 되죠? 예. 아니요. 여기 형님이 예, 주신 그거예요. 자료가 맞는데 이게. 예. 예, 맞아요. 예. 퀀텀 글래스 배터리도 일종의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입니다.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죠? 손 대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솔리드 스테이시. 퀀텀 솔리드 글라스 배터리. 스테이시요. 예. 솔리드 스테이시. 아,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라는 얘기는 좀 모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데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용량에서 그 용량이 극대화가 되고 그다음에 차징 그 다시 리차지 하는데도 2,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석유로 때는 내연 기관을 완전히 100% 바꿔 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500마일을 가는데 리차지를 하게 되잖아요. 500마일 이상 될 때는 2, 3분만에 리차지가 돼서 또갈 수가 있는 그런 그리고 완벽한 전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누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지를 제가 아까 그 도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금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리더는 누구냐라고 이제 봤을 때 삼성이 있고 파나소닉이 있고 또 아까 저거 말씀드릴 거예요. 알버모 코퍼레이션이 있고 멀세데스 벤츠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퀀텀 스케입이라고 새로 BW죠. 폭스바겐에서 투자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 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다섯 개 회사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건 멀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이미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나왔어요. 근데 뭐 먼저 나왔다고 해서 마켓에서 선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버스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손 대표. 여기 있습니다. 예, 저기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착용하고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그랬고 삼성이 아마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상업화가 돼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예, 죄송.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퀀텀 폭스바겐이 스케일. 만든 퀀텀 스케입이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직 제가 이제 아직까지 여물진 않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지금 미국의 그 켄싱턴 캐피털 애큐지션 콥이라는 회사가 스펙을 이용해서 아마 저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나스닥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회사의 지금 티커는 KCAC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물지 않는 열매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제가 몇 개월 있다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지금 현재 여러
회사들이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한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의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앱 프리우스라는 회사를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해요. 이거는 아마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예. 아마 나오지 않는 정보 같은데 일종의 솔리드 스테이트인데 방법이 얘네들은 그 방법이 달라요. 이 회사의 그 지금 방법도 제가 설명을 예, 했는데 아니요 그 실리콘 베이스입니다. 실리콘은 제가 그 화학을 전공하는 PhD한테 물어보니까 차지가 됐을 때 이 부피가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지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안 좋은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FU입니다. 여기 이거 상표를 보시죠. 여기 보시면 예, 실리콘이 그렇죠. 지금 실리콘이 나노 실리콘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실리콘이 하나의 어떤 솔루션이 될 수가 있는데 저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실리콘 베이스로 했을 경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지에보다 10배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은 EV 마켓은 전지가 어떤 전지를 상용화할 수 있느냐 얼마나 큰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실리콘을 베이스로 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가 애프리우스고 그다음 BW에서 투자를 해서 300밀리언을 투해서 3억 불을 투자해서 지금 가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퀀텀 스케이프인데 퀀텀 스케이프는 퀀텀 기술을 이용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달라요. 하지만 결국은 솔리드 스테이트로 방향은 잡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저게 지금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뭐 배터리 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투자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최초로 저런 회사들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두 회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KCAC랑 퀀텀, 그죠? 두 회사를 얘기했으니까 이 회사를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회사는 특히 캐싱턴 캐피털 같은 경우는 BW에서 BW가 전지사업은 굉장히 지금 확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두 회사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